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119편 41절부터 64절까지 제가 존경하는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두 분이 있다 그러면 인도 캘카타에서 슬렁가의 어머니, 그 빈민굴의 어머니로서 수고하시던 마더 데레사 수녀를 무척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좋아하는 사람은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을 제가 무척 좋아해서 에브라함 링컨은 농부예요, 농부. 또 품팔이꾼이었었고 뱃사공, 장사꾼, 측량조수, 우체국장, 변호사를 거쳐서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러면 돌아가신 어머님의 유언이 큰 역할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링컨이 9살 때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애야, 너는 늘 성경을 가까이 하며 살아라. 얘야, 너는 늘 성경을 가까이 하며 살아라. 링컨은 그 유언을 기억하면서 일생을 성경을 붙들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으며 묵상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이에요. 여러분, 새 어머니가 들어오면 아이가 삐딱해지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새 엄마에 대한 기억들이 별로 아름답지 않아요. 뭐 악질적인 또 이렇게 괴롭히는 그런 악녀로 생각하는데 링컨의 새 어머니는 링컨에게 성경 공부를 시켜주는 유명한 교사였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에 관해서 성경 공부를 시켜줬어요. 아브라함은 말이야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말이지 하나님이 바치라 그랬더니 3일 3야를 가가지고 그 모리아산에서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바쳐가지고 복의 통로가 되고 대적의 문을 치하고 큰 믿음의 조상이 되었단다. 그 말을 듣고 일생 동안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그 스토리를 생각하면서 에브라함 링컨이 아브라함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두 어머니의 성경 교육으로 링컨은 가장 위대한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링컨의 격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격언은 뭔지 아십니까? 나에게 준 최고의 선물은 성경이다.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 여러분,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인물을 만드는 지혜의 원천이에요. 여러분, 말씀에는 사람을 이해하는 또 사물을 분별하는 모든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경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들어가면 지혜의 샘을 얻게 되고 말씀을 여러분 높이게 되면 내 자신도 높아진다는 놀라운 사실을 아세요? 여러분, 말씀은 성도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인데 수면제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말씀은 무거운 쇠사슬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말이죠. 자, 말씀은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성경을 보는 시간 또 성경을 듣는 시간을 사모하면서 살면 많은 축복이 나의 삶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나에게 어떤 축복을 줄까요? 그런 것을 첫째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은 어떤 상황에도 자유로움을 준다. 아멘. 자, 45절 한번 읽어봅시다. 45절 우리 여기 있을 거예요. 시작. 내가 주의 법들을 구하여 싸우리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요. 첫 번째 대지가 뭐였습니까? 말씀은 어떤 상황에도 자유로움을 준다 그랬어요. 그쵸? 오늘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의 법들을 구하여 싸우리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동물은 본능으로 행동을 해요. 그렇죠? 동물은 배가 고프면 잡아먹거나 훔쳐먹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은 선택으로 행동을 합니다. 선택으로. 사람은 선택할 수 있지만 그 선택이 다 자유를 주지는 않아요. 그렇죠?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 뭔가의 속박을 받게 되고 뭔가에 매이게 되고 뭔가의 노예적 삶을 살아간다 그런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봅시다. 내가 선택이라는 것은 자유예요. 그러나 그 자유가 사람에게 매일 때가 있어요. 그 자유가 물질에게 매일 때가 있고 그 자유가 정치에 매일 때가 있고 그 자유가 어떤 유행이라든지 철학에 묶일 때가 있다고요. 어떤 우상이나 악한 영에 매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잘못된 선택이 나에게 자유를 주질 않아요. 선택은 자유지만 그 자유가 나에게 속박을 안겨다줘서 묶여진다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소유가 많고 높은 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가 없다는 것은 아주 비참한 불행이에요. 인간의 저주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축복 중에 축복은 뭐냐 그러면 자유로운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속박
압박적인 삶 속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서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아간 사람이 있거든요. 원래 사람은요, 하나님의 어떤 인격과 영상을 닮은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자유를 만끽하면서 주님과 함께 이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자유를 잃게 된 원인이 있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정욕에 매이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노예가 되기 시작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유로운 존재적 삶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서, 그 정력으로 말미암아서,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매이게 되고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찾아오는 놀라운 은혜 중에 은혜는 뭐냐면 자유예요. 오, 자유. 여러분, 자유는 행복의 최대의 원천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유를 누리는 만큼 행복해요.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은 자유를 누리는 만큼 행복해요. 그러니까 자유의 비례에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육체적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죽을 병이 걸려 있거나 몹쓸 병이 걸려 있으면 내 육체가 자유롭지를 못해요. 그러면 사람이 마음은 행복할 수 있고 마음은 자유로울 수 있지만 그러면 불행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정신적 자유가 있는데, 자기와의 싸움에서 늘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정신적 자유를 갖고 있고, 정서적 자유를 갖고 있고, 모든 어떤 근심과 눌림과 그 염려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정신적 자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정서적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지식이 다 좋은 것 아니에요. 잘못된 지식을 가지면 큰 고통과 근심이 따릅니다. 그래서 정신적 자유를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 자유를 주지 못하는 배움은 멀리해야 되고, 그런 지식들은 정보를 가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참된 자유를 주는 육체적인 부분에서 자유를 얻는다든지, 내가 심적으로, 정서적으로, 또는 마음적으로 내가 자유를 얻기 위한 진정한 자유의 통로, 근원, 그 셈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말씀을 알지 못하면 어둠과 물리지로 말미암아서 잘못된 악습과 미신의 종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물질에 마귀에게 매이게 되면 재앙이에요. 저주예요. 영원한 사망이에요. 그런데 내가 말씀에 매이고, 봉사에 매이고, 기도에 매이고, 예배에 매이면 축복이고 형통이고 생명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는 그 연을 많이 띄웠어요. 연이 쫙 올라가요. 뭐 네모난 그 연도 있고, 뭐 오징어 연도 있고, 다 있어요. 그리고 있는데 그 연이 쫙 띄울 것을 뭐 때문에 그러냐면, 연줄에 매여 있어가지고 높은 창에 올라가지고 꼬리를 착착 이렇게 생산을 칠 때 너무너무 멋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연줄이 끊어지면 비틀거리다가 곤두박질사 완전히 부서져 버리고 말아요. 인생에서의 연줄은 말씀과 같은 거야. 내가 말씀에 매여 있으면,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내 나라는 어떤 신분이 아주 높이 올라가면서 꼬리를 생산을 치는 그 멋있는 연, 아름다운 연, 보기 좋은 연과 같아요. 근데 만약에 줄이 끊어지면, 끊어지니까 동시에 비틀거리면서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매이지 않으면,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곤두박질 치면서 비틀거리면서 언젠간 다 망가지고 마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매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에요. 거기에 자유로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멋이 있어요. 거기에 나를 살리는 것이라고. 내가 높이 뜰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이제 말씀은 여러분 인생의 연줄과 같아가지고, 말씀이 없으면 높은 창을 오르지도 못하고 방향을 잃고 비틀거리다가 결국 무너지는 삶을 산다. 여러분, 말씀에 매인 삶만큼 복된 삶은 없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매이면 인생의 짐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비틀거린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매이게 되면 인생의 짐이 가벼워지면서 자유로운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매여 있냐고 묻고 싶은 거예요. 이쪽에 매이지 않으면 이쪽에 매이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말씀을 구한다고 고백하면서 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므로 자유와 평화를
평안을 누리는 존재가 되기를 원했던 이 시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말씀은 어떤 상황에도 소망을 준다. 자, 성경 기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 기자는 말씀을 통해서 자유를 얻게 된 것을 생각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가까이 하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확신을 준다, 그런 부분이에요. 하늘의 소망을 잃지 않으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흔들리느냐? 흔들리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왜냐? 가변적인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변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변해질 수밖에 없다고요. 불변하는 것은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은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했지 않거든요. 그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에 우리가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무엇을 줍니까? 소망을 주고 확신을 주는 거예요. 믿음은 다 같이 하면 한번 합시다.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부모를 곁을 떠나가지고 미국으로 간 유학한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중학교 2학년 때 떠났으니까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캄캄했겠어요. 15년 후에 박사과정을 받아가지고 나오는데, 두 가지 때문에 나는 그 외로운 이국 땅에서 넉넉하게 부유하게 이겼다. 첫째로는 박사학위를 받는 그날 고백을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부모님의 편지. 부모님의 편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둘 다 러브스토리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러브스토리. 또 하나의 편지는 엄마 아빠의 러브스토리잖아요. 그 편지로 사랑을 느끼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능력을 얻어가지고 그 외로운 유학생활에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치우치지 않고 결국은 닥터학위를 받아가지고 나와요. 여러분, 인생의 성패는 뭐냐 그러면 밤의 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무지 중요한 거예요. 밤의 순간을. 여러분,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할 때 뭐라 그러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라. 그래서 이런 말씀이 이제 반복되는데, 일반적인 하루의 개념은 아침으로 시작하고 저녁으로 끝나요. 성경적 개념, 복음적 개념은 뭐냐면 저녁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아침으로 끝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성도는 저녁의 삶으로 출발해서 아침의 삶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겪어야 될 밤중을 통과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녁이 됐어요. 그럼 아침을 맞이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통과가 돼야 될 것이 뭐예요? 밤중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저녁의 삶을 아침의 삶으로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한밤의 어둠을 통과해야 되는데, 말씀은 어둠을 잘 통과하는 소망의 빛이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19잖아요. 119. 그냥 갑자기 긴급한 상황이 되면 119 치면 119 구조대원들이 달려오잖아요. 시편 119편은 뭐예요? 119 구조대원들이에요. 이 시편 119편은 119편 105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알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빛이니이다,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크고 작은 모든 대소사간에 문제가 있었을 때 인생의 밤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19를 불러야죠. 119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인생의 어두운 밤을 소망의 빛 가운데로, 확신의 믿음 가운데로 거하게 해서 밤중을 잘 지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살면 어떤 환경이나 어떤 문제도 극복할 수 있어요. 링컨은요, 중증 우울증을 안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냐면 칼과 총을 보이는 데다가 두지를 못했다고요, 에브라함 링컨은. 왜냐하면 그걸로 자살할까봐. 그래서 부엌가에도 칼을 다 감춰놨어요. 그리고 혼자서 숲속길을, 혼자 있는 길을 걷지 못하게 했어요. 링컨이 그만큼 칼과 총을 멀리했어요.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그걸 보여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혼자 절대 숲속길을 걷지 못할 정도로 그를 만들어주었거든요. 왜냐? 중증 우울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판하잖아. 난 고릴라 같은 친구야. 이런 어떤 질시와 멸시 속에서 또 정치적인 여러 가지 압박 수라에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 살아갔거든요. 그런데 그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한 말씀은 뭐냐면 개인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한번 볼까요? 개인을 향한 말씀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내가 간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다. 시편 34편 4절 말씀. 아멘. 에브라함 링컨은 늘 가지고 있었던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시편 34편 4절에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다. 이게 일생일대의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깊은 중증 우울증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모든 자살의 충동에서도 견뎌나가고 그 악처 옆에서도 견뎌나갈 수 있었다. 그 다음에 그가 대통령이 되면서 나라를 건강하게 지키는 사람 중에 하나로 계속 남아있을 수 있던 것은 뭐냐. 다 같이 나라를 향한 말씀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나라를 향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일생 동안 붙들고 있었던 것이 에브라함 링컨에 보세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링컨은 사면초와 같은 그런 내면과 외적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곧 소망의 빛이 되고 확실히 있는 믿음이 돼서 그를 건져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지키고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 해방은 누가 시켰습니까? 에브라함 링컨이 시켰잖아요. 나는 노예 해방을 시킬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그러면 노예 해방을 시키는 사람은 자기가 해방되지 않으면 노예 해방을 시킬 수가 없어요. 자기가 고쳐지지 않는 인간은 다른 사람 고칠 수 없어요. 내가 회복되지 않는 사람, 내가 부흥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남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부흥시킬 수 없어요. 그런데 에브라함 링컨은 그 어려운 내면 세계와 외적 질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미 자유를 얻었어요. 이미 해방을 얻었어요. 그래서 노예 해방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해방시켜줬기 때문에 노예 해방의 존귀함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링컨은요 살아생전에 네 권의 책을 읽어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찢어지도록 가난했어요. 인생이 이렇게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늘 네 권의 책을 읽었는데 하나는 시작 성경, 그 다음에 전로역정, 그 다음에 워싱턴 전기, 그 다음에 이소부활. 이 책밖에 없어요. 이 책만 읽었어요. 그리고 늘 국회를 다니든 어디 놀러 다니든 여행을 가든 밥을 먹든 항상 성경책 들고 있었고요. 이 네 권의 책을 읽으면서 모든 일에서 소망의 빛을 발견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에브라함 링컨이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뭔가 이제 답답하고 막힌 길이 생기는 이유는 뭐예요? 말씀대로 내가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하고 실천할 때 의외로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잡한 인생의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와 이웃과의 수평적 관계에서 얽힌 매듭을 풀어야 되는데 그 푸는 것은 뭐냐 그러면 말씀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인생의 문제에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복된 인생의 길라잡이에요. 여러분 작은 일이 생기든 큰 일이 생기든 시험이 오든 고난이 오든 문제가 다가오면 말하자면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기 위해서 인생의 밤중이 나에게 찾아오면 기도만 하지 마세요. 나는 기도만 하는 사람은 나는 싫어요. 미워요. 그러면 안 돼요. 말씀이 바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네. 물론 말씀을 읽는 사람은 기도 안 할 수 없는 존재죠. 그럼 말씀을 보면 내가 요번에 문제가 하나 생겼다. 인생이 어둠이다. 내가 마태복음이라도 하나 읽어야지. 이렇게 하면 되잖아. 아 요번에 잠언이라도 내가 소리를 삼아 읽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지. 그래 본 적 있어요? 아니야 이번에는 너무 큰 문제야. 신구약 다 읽어봐야 되겠다. 일주일 동안 내가 새벽부터 밤 12시까지 하면 일주일 읽어서 토요일 12시 끝나거든요. 성경 내가 쫙 읽어봐야지. 그럴 때 그 말씀 안에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길이 열린다니까요. 문이 활짝 열려요. 그리고 삶에 대한 해답이 나오고 정답이 나오고 명답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를 어둠에서 소망의 빛으로 믿음의 빛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하고 나고 있냐고요. 짜증내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사람 탓하고 환경 탓. 그래서 문제 해결이 됩니까? 그래서 크고 작은 일이 있으면 이번에 잠언 한 장 내가 30장 다 읽는다 내가
전도서 내가 다 읽겠다. 막. 아니면 내가 신약은 이번에 하루 반이면 다 읽어요. 신약이요. 근데 다 읽겠다. 그래서 그 말씀의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은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얽매이는 잔소리로 듣지 말고요. 이 말씀은 참된 자유를 주면서 나에게 참소리를 주고 이것이 소망의 빛으로 나를 인도하는 위대한 힘이요 길이요 능력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50절 보세요.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이 말씀 너무 좋아요. 내 말씀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이 어둠에서 나를 살리겠느냐고요. 여러분의 신음과 그 고통에서 어떻게 나를 살리겠느냐고요. 그 아픔과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를 살리겠느냐.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고 고백하잖아요. 이게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 말씀을 통해서 극심한 고난에서 구원받고 살아나는 길이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았다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 참 은혜가 돼요. 그 여러분 배를 보면은요 배가 이제 이렇게 항해를 하잖아요. 항해를 하게 되면은 그 배에는 반드시 있는 게 있는데 뭐가 있냐 그러면 닻이 있어요. 닻을 내려야 돼요. 닻을 쭉 내리면 배가 흔들리기는 해요. 그냥 전복되지는 않아요. 뒤집어지지는 않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또 배에는 이 배가 항해를 하다가 어떤 폭풍이라든지 또 고난의 어떤 비바람 속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바닥짐이 있어요. 평형수라 그래요. 배 밑창에는 이렇게 물이 이렇게 차 있다고요. 왜 물을 채워주느냐 하면 그 물이 배를 지탱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항해를 우리가 천국까지 해야 되는데 구원의 열차를 타고 가야 되고 구원의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육체의 어떤 정력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에게 흔들리고 말이죠. 이렇게 살다 보면 먹을 것 있고 마실 것 있으니까 물질이 흔들려야 되고 또 내가 직장 안에서 이거 흔드는 인간들이 너무나 갑질하지 막 발길질하지 막 난리가 아니거든요. 사업하는 거 얼마나 흔들리는 시험과 유혹이 많은지 몰라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랬을 때 내게 바닥짐과 같이 평형수가 돼서 나를 평형을 잡아주는 게 뭐예요? 그것은 바로 물을 채우듯이 말씀으로 나를 채워야 인생에서 뒤집어지지 않는 거예요. 흔들릴 수는 있어요. 뒤집어지지는 않아요. 여러분 돛을 세웠을 때 흔들릴 수 있지만 그 돛 때문에 배가 밀려다니질 않아요. 비틀거리지 않는다고요. 왜냐? 닻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말씀에 닻을 내리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림과 채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내려라 뿌리를. 말씀을 나에게 채워라. 그랬을 때 내 인생이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면서 소망의 빛을 가고 믿음의 확신이 계속 일어나서 갈 길을 가게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1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 싸우니 주의 말씀은 내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 자,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 싸우니 여러분들도 지금 주의 말씀을 먹고 있는 중이거든요. 주의 말씀을 먹어 싸우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의 심령에 스며들면 어떤 염려, 낙심, 절망, 괴로움의 자리에서도 넉넉하게 이어나갈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예요. 말 한마디에 묶여가지고 평생 괴로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했다는 건 한마디로 작은 자로 취급했다는 건 무시했다는 말이고 그거를 평생 가슴에 두고 살아요. 말씀을 두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렇게 인간은 작은 존재고 연약한 존재라고요. 어떤 상황과 사건을 보면 평생 그게 트라우마야. 못 벗어나. 왜? 그것이 나를 딱 그 바닥집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나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었다. 그 말은 뭐야?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예배 가운데 말씀 들었다.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되고 마음의 즐거움이 돼서 그런 어떤 상황과 사람에 대한 트라우마를 잊어버릴 수 있어요. 당신이 왜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있느냐? 여러 가지 심리적 치료도 중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당신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의 빛이 없고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뭐가 그렇게 상처가 되세요? 인간은 너나 나나 다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 잘못할 수 있고 그 실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그런 것들을 왜 쉽게 넘어가지? 원수도 살아가라면서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들어오면 그런 드라마 하나의 사건 살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말씀 한마디가 뭐가 평생에 실수할 수 있죠. 너도 그렇잖아. 나도 그렇고 실수의 연약함이 다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말씀에 심령이 스며들어서 그 낙심과 절망과 트라우마와 쓴뿌리와 상처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기쁨이고 내 마음의 즐거움이기 때문에 말이죠. 이제 위로도 주고 살릴 뿐만 아니라 노래를 줘요. 한번 보세요. 자, 53절, 54절.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아,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왕 지어진 삶에서, 뭐 오늘 새벽인가, 오늘 뭐 기도하는 시간에도 그런 부분이 있더만요. 보니까, 정말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미워할 시간이 있느냐. 그런 쪽에 기도가 있었어요. 그런 나눔이, 기도를 어느 분이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의 시가 되고 노래가 돼야 되거든요. 시라는 것은 마스터피스 작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에 노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53절 5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분노. 여러분, 분노에 사로잡혀도 주의 말씀이, 주의 율례가, 주의 법도가, 주의 그 진리가 나에게 노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노래를 삶을 살게, 시와 노래의 삶을 만들어 갔다는, 작품 인생을 만들었다라는 거야. 그냥 그 사람이 말한 그 말 한마디, 그 실수에 대해서, 그 연약함이 드러난 거에 대해서, 푼나고 맹렬한 불과 같이 막 살아가잖아요? 그거는 상품이야, 상품. 쓰레기야, 쓰레기. 쓰레기 삶을 살아가는 거야. 악취가 나잖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 그런 상황들이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혀 있을지라도 주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면, 성경이 나에게 있으면, 주의 은혜와 진리가 나에게 가득하게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시계가 되고 노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나그네 인생을 사는 상황에서 말씀은 그에게 노래를 가져다 두었다는 거예요. 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시라면서 마스터피스 작품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고통 중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쁨과 노래를 찾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고난은 우리 모두에게 끊임없는 현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말씀이 그 고난의 현실 속에 자신이 머물게 해야 돼요. 그 말씀 안에 내가 살아야 돼. 핸드폰이 내 안에, 내가 핸드폰 안에. 다 순문배예요, 요즘 보면은. 다 전철을 타든 버스를 타든 집에 가든 지자식들 다 문 닫고 들어가, 아빠는 아빠들 문 들어가, 다 핸드폰 쳐다보고, 핸드폰이 내가 죄야, 핸드폰 안에. 그 순문비라 그래요. 스마트 좀비라 그래. 그래갖고 핸드폰 좀비가 내가 또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맹렬한 분노가 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브라함 링컨 더 한번 얘기할까요? 에브라함 링컨은 1년 반밖에 정식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보면 초등학교 1학년 때 끝장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는요, 42살 때 둘째 아들이 죽어요. 막 53살 때 셋째 아들 죽어요. 그리고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사랑했던 애인 이름이 앤이에요, 앤. 그 앤이 있었는데 앤이 죽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금조패를 타면서 완전 폐인이 됐던 사람이 누구냐면 에브라함 링컨이에요. 그리고 그가 이제 사업을 했는데 한두 번 했는데 다 망해서 빚에 쪼달리고 상원의원 하원의원 올라갔는데 다 떨어지고 부통령 떨어지고 열쇠부 떨어졌어요. 여러분 같으면 자살해요. 저도 거의 못 일어날 것 같아, 이런 느낌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엄마가 9살 때 죽어요. 새 엄마가 들어와요. 이런 정도면 인간의 살 맛이 없는 거야. 살 멋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에브라함 링컨처럼 말이죠. 이 시인처럼 말이죠. 그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있을 때 나는 일어설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시를 지을 수가 있어. 시라는 것을. 나는 인생을 노래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건 뭐예요? 그저 돈 조금 올랐다고, 사회, 뭐, 직장에서 조금 뭐, 직분이 올랐다고, 사회에서 뭐 사업을 했는데 좀 번창했다고. 그래서 인생이 시가 되고 노래가 되지 마세요. 그건 시와 노래가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의 가치와 여러분의 의미를 그런 데 두지 마세요, 이제는. 내가
어떤 인생의 밤중을 걸어가도 내가 소망의 빛을 잃지 않고 믿음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시를 부르는 인생, 노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위로를 받고 그것이 나를 살리고 소망이 되고 그 다음에 노래가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은 어떤 상황에도 분별력을 준다. 그래서 시편 119편 6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어 싸우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도 분별력을 준다는 거예요. 분별력. 이 명철이라는 것은 뭐냐면 옳고 그름을, 선악을 분명히 볼 수 있는 기준을 준다. 그런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 하나 나오는데 그 지식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이 세상을 좋게 볼 수 있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무슨 말씀이 나오면 63절 한번 보세요. 63절을 보면 말씀을 가까이하면 말씀을 가까이하는 친구들을 얻는다는 게 참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친구들을 통해서 말씀의 교훈도 얻고 말씀을 지킬 힘도 얻는다 그런 거거든요. 세상을 지혜롭게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 명철과 지식도 어디서? 친구 안에서도 얻을 수 있고 또 뭐 말씀 안에는 당연히 얻죠. 자, 여기서 내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이제 근접의 원리라고 했어요. 근접의 원리. 근접의 원리는 뭘 말하냐 그러면 가까이 하는 것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조종당하고 나의 인생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나는 믿음이 충만, 성령 충만해요. 그런데 거리의 여인들이 있는 그 집정촌에 갔어요. 그런데 막 그냥 이렇게 섹시하게 쫙 하고 있고 막 그냥 시도도 막 한 30cm 되는 거 막 신고 있더만 그냥 뭐 넬리게이트예요. 막 그냥 확 그냥 그런 데 가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그 100여 명의 그 거리의 여인들에게 휩싸여 있으면 거기서 주기도면 100번에 오고 1000번에 오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하는 그것이 나를 만들어가고 있고 가까이 하고 있는 그것이 나예요. 그걸 갖다가 근접의 원리라는데 유대인들은 세 가지를 무지 가까이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근접의 원리를 갖고 있는데 첫째로는 뭐라고요? 하나님. 두 번째로는 뭐라고요? 성경, 율법. 세 번째로는 뭐라고요? 위대한 랍비. 리더를 가까이 하는 거, 아주 좋은 리더를 가까이 하거든요. 이 세 가지를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이 율법과 아주 좋은 스승을 정말 자녀들에게 다 가까이 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뭐라 그래요? 시편 1편에서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가 되어져서 가뭄에도 열매를 맺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고 형통한다는 것이 시편 1편의 말씀이거든요. 여호수아 여러분 1장 8절부터 이제 9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주의 율례와 법들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걸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가 형통하고 평탄하겠다는 거야. 여호수아 1장하고 시편 1장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형통이야, 형통. 그 형통이라는 것은 뭐 다 잘되고 번상에서 형통나만은 아니에요. 그런 것도 형통이지만 고난의 자리에서도 결코 비틀거리지 않고 앞으로 나가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것, 선악을 갖는 것, 옳고 그름을 갖는 것, 바른 길과 굽은 길을 올바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형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까이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여기는 지금 믿는 친구를 가까이 했다는 말도 나오지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66절을 보니까 내가 주의 계명을 믿어 싸우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명철을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는 분별력이라 그랬어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지식을 동시에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그것이 나에게 명철을 주고 올바른 지식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근접에 올려서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회할 때 또 좋은 오늘날의 위대한 랍비를 만나고 그 랍비가 귀한 줄도 알아요.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있고 성경이 있고 그 다음에 위대한 랍비가 여러분의 스승이 좋은 분이 있으면 그 사람은 바로 악취가 아니라 성취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그렇고요. 그래서 성경의 책이 열릴 때 축복도 열리고 형통도 열리는 거예요. 성경의 책을 닫아버리면 여러분 축복의 문도 닫히고 형통의 문도 닫혀버린다고 우리가 딱 단언하는 거예요. 1 더하기 1보다 더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어떻게 자라나고 있냐고 보세요. 하루 종일 손목미에 테레비 아니면 핸드폰에 묶여서 살잖아요. 나 무엇을 보고 있어요? 찬양 들을까요? 정말 성경 엄청 볼까요? 거기에서 막 간증 불고 에브라임 링크 찾아볼까요? 거기서
거기서 막 그냥 우리 도산 안창호 쳐다보고 있겠느냐고, 이거 핸드폰 안에서요. 뉴스거리, 세상에 다 쓰레기통과 같은 뉴스거리들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마인이 하는 말. 이 핸드폰에 들어있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당신들도,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이런 세상의 뉴스가 굿뉴스로나요? 분류뉴스고 나쁜뉴스예요. 그런 것에 여러분은 집착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 것을 많이 보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있어요. 정죄예요. 세상의 뉴스를 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분석해요. 답은 하나도 없어. 정답도 없고 명답도 없고 해답도 없어요. 하나님은 더더욱 없어. 그러면서 계속 정보를 가져주고 지식을 넣어주면서 문제만 치세요. 그걸 받아가지고 교회 안에가 있어.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교회면 다 지적한다, 다 판단한다, 다 분석한다, 다 정죄하고 있어요. 답은 하나도 안 갖고 와. 거기 하나님도 없어요. 왜냐? 분류뉴스, 다크뉴스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런 존재가 내가 전락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분별력, 선악의 차이, 옳고 그름의 차이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옳고 그름, 선악, 바른 길, 굽은 길을 딱 가르쳐주기 때문에 어떤 이단 사이비 악한 영들의 부분들, 어떤 우상과 악습, 그리고 어떤 사람과 사건에 대해서도 올바로 분별을 하면서 이제 찾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그가 그를 어떻게 만들어요? 평탄하게 만들, 평통하게 만든다. 그런 부분. 그러면 오늘 보세요. 시인은 계속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나쁜지, 어떤 행동이 가정에 덕이 되는지 아닌지, 어떤 말이 교회에 덕이 될지 안 될지를 분별하는 능력을 얻었다 그러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복된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고통의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말씀을 지켰고 말씀을 지키는 것을 무엇보다 소중한 자기의 소유로 삼았다. 55장 56,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들을 지킨 것이다. 그러니까 55절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내가 밤을 지날 때 주의 말씀 안에 있었다는 거고, 나는 이게 참 그래. 나는 이거 오늘 아직 못 찾았어요. 근데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들을 지킨. 이 말씀이 오늘 새벽까지 가슴에 확 찾아 들어와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것이니이다. 이거죠. 너무너무 뜨거운 거예요, 내 마음이. 여러분의 소유는 뭐가 소유인 거예요, 소유가? 여러분, 예수 믿어도 잘 믿어야 되고 바로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 소유는 뭐냐? 돈도 아니라는 거예요. 높은 직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높은 명예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소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 내 소유다. 아, 이 소유라는 단어를 내가 정말 깊이 내가 한번 봐야 되겠어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고백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목사님 앞에서 사업이 번창했습니다. 내 자식이 어떻게 됐습니다. 뭐 직장이 어떻게 됐습니다. 이런 게 그런 소유를 자랑할 게 아니라고요. 시인처럼 주의 법들을 지키고 주의 법도 안에 사는 것, 그것으로 말하면 간증이 나에게 소유인이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밤중에도 내 소유는 주의 법을 지키는 거라고 막아라고 있는 이 시편 기자를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도 매삼 주오잖아요. 매일 3장, 주일날 5장 읽으면 1독 한다면서요. 여러분, 올 한 해는 성경을 내가 1독을 해야 되겠다. 내 나이만큼 성경 읽어야 되겠다. 내가 생명을 걸고 그런 반이라도 읽을 거 아니에요. 성경 읽기하고 경건의 시간 갖고 성경 공부하고, 그래서 나를 자꾸 신앙의 맵집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소유가 정말 외적 소유까지 만들어 가고 말이죠. 그런 어떤 성경 읽기, 성경 공부, 성경 연구, 경건의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늘 말씀을 가까이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어떤 자리를 옳고 그름을 올바로 분별하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는 사람도 무식한 사람이지만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도 무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새는 7일 굶어도 살고요. 사람은 12일 굶어도 살고 개는 20일 굶어도 사는데 거북이는 500일을 굶어도 죽지 않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1년에 한 번도 읽지 않고 성경을 날마다 대하지 않는 사람은 거북이 교인이에요. 거북이 교인처럼 살지 말고 말씀을 더욱더 알려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에 여러분 탓을 내리세요. 말씀이 나의 인생의 바닥짐이 되도록 하세요. 그것이 나를 흔들리지는 하지만 내가 결코 뒤엎어지지는 인생을, 저주와 재앙과 사망의 날에 결단코 들어가지 않는 그런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배우십시오. 말씀을 깨닫으십시오. 말씀 안에 거하세요. 말씀 안에 든든히 서가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나를 자유롭게 만들 거야. 그 말씀이 나를 평안하게 만들 거야. 그 말씀이 나에게 어둠에서도 소망의 빛으로 만들어 갈 거야. 그 말씀이 나에게 인생의 옳고 바른 분별력을 가져서 결국은 주의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존재로 만들어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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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